들어봐. 내가 첫사랑 얘기해 줄게. 얘가 첫 남자였어. 이름은 조안이. 첫눈에 반한다는 말 믿니? 난 그때 믿었어. 처음이란 단어는 그래서 중요한가 봐. 잘 잊혀지지 않으니까. 일자리 끝나고 간주가 될 때 내가 네 이름을 부를게. 이름을 부르긴 불렀지. 하동이! 하나도 식던 오르는 기억들을 자꾸 내 이름은 나정주야. 우아리 신고시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전체는 눈이 없겠나 보네. 세상의 나라로 날 한없이 아쉽기만 했던 시절로 데려가. 첫사랑에 대한 상처가 너무 깊은데요. 발걸음 기대가 참치네. 숨소리 전혀 거칠지 않아서 그 어떤 길도 갈 수 있던 내 하늘이 있던 계절. 사랑이 전부일 것만 같아서 배트맨 떠나보내면 세상 끝날 것 같아서. 매력으로 곱창거리구나 보면서. 내가 꿈꾸는 것. 과거로 이동? 아니야, 내 컴퓨터 이상해. 내가 여기 뭐 컴퓨터 누르니까 이상하게 바뀌더니. 정치,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. 언니가 왔잖아. 태연이? 네가 딱 바라는 거잖아. 운명, 장미꽃, 영화처럼 반틱하게 프로포즈 받는 거라. 오랜만에 만난 친구, 아득한 회상의 나라로 날 한없이 아쉽기만 했던 시절로 데려가. 그리워진 그 길로 발걸음 기대 가득 찬 리듬. 숨소리 전혀 거칠지 않았어. 그 어떤 길도 갈 수 있던 내 하늘이 있던 계절. 그럼 태연이 태연이 된다면서 한육만 해야 되는데. 태연이 믿을 수 있으니까 너에 대한 마음도 안 바뀔 거고 내 인생이잖아. 왜 남자한테 무조건 해? 어쨌든 하긴 안 돼. 하는 네 인생 망쳐. 너 걔한테 돈 주고 마음 가졌잖아. 내 냄새요. 그럼 평생 후회 안 하고 살 거야. 당신의 그리운 건 보고픈 건 그랬는데 내가 그랬는데 그 경주가 한명한테 가버렸네. 그럴리 없죠. 반성하지 마.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. 그게 어떻게 네 인생이야. 떠나보내면 세상 끝날 것 같았어. 언니 같은 여자 되고 싶다 그랬던 거 다 취소야. 언니는 저질에다 소울에다 와 히스테리 아줌마야. 그리운 건 보고픈 건 내가 꿈